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뭐 모르겠지만. 도원아 가서라고 가서 이제 수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세장 보내.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커리어 기간은 매우 길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직까지 별로 추천하진 않아. 이게 워낙 그 전문적인 직업 교육 훈련을 어린 나이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가게 되면 뭐랄까 좀, 그러니까 뭐그 물론 뭐 개인마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뭐 이제 어떻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 물론 다 다르지만, 보통은 학생들이 뭐나뭐뭐 여기에 나와서 뭐 직업 훈련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직 머리가 설 익은 상태에서 직업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적성에 안 맞는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라는 갈등을 하게 된다든가, 또는 어떤 뭐 세상이 변해서 그 직업이 더 이상 뭐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대잖아. 4차 산업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 직종이 더 이상 인간이 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론 뭐 전문 직업적인 학교에 가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대비를 할수 있어야 돼. 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합시다. 자, 그렇구요. 그래서 중3 7과 대화죠. 다음에 셔플 풀고 풀려있고 여긴가? 모르겠다. 일단 아무 때나 해놓고. 자, 2의 2였습니다. 어떤 거를 하는지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이해 확인하기에서 Do you mean that? 이었습니다. 너 that이야를 말하는 거 맞니?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런지 이런 핵심 표현. What do you mean by that? 그 말을 함으로써 뭐 by that을 뭐 굳이 해석하려면, 그 말을 함으로써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이런 표현이라 있습니다. 이 that은 상대방이 한 말을 대신 왔다고 그랬고요. 뭐 exactly, 정확하게 이런 말을 부사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해한 걸 이렇게 확인할 볼 수도 있습니다. Does it mean that you should get up early? 그래서 그 말은 네가 it은 상대방이 한말 대신 왔습니다. Does that mean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 맞아?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니? Yes, no로 대답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마찬가지, Do you mean that the shoes are on sale? 뭐 신발 할인 판매한다는, 자기가 이해한 걸 확인받는 거면 똑같이. 그러니까 Does it mean 해도 자신이 이해한 거 맞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Do you mean 해도 자신이 이해하는 걸 확인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말하기에서는 우리가 문법 파트를 먼저 봤고요. I wish 가정법 과거는 지금 불가능한 걸 바란다라는 얘기할 때 하고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뭐할때 쓴다? 후회할 때 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소원, 바람 말하기겠죠.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뭐래요? Everyone. 와, 인사 신나게 하고 그 다음 부분들. Hello everyone. Time flies네요. Time flies. Hello everyone. Time flies.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It's time to say goodbye.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was really happy here.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live these years over again. But it's time to start to begin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잠깐만요. It's
time to start, begin.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겠고, 똑같으니까.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계속해서. I hope I can see you again.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다가 뭐라고요? Time flies. 됐습니까? 시간이 날아다니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 표현 시간이 참 빠르군요. Time is like an arrow. 화살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기 I can't believe 뒤에 뭔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to say goodbye, 투부정사 뭐냐 뭐하는 놈이냐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thanks to 뒤에는 명사만 올 거고 문장은 올 수 없을 거고요.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표현이죠.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I was really happy here.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이 나오네요. I wish I could. 됐습니까?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하고 leave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years는 지칭이죠. 됐습니까? These years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말 또는 영어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t's time to begin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to begin, to start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참 I wish I could하고 비슷한 소망 말하기가 하나 더 한 번 더 나온대요. I hope I can see 됐습니까? I wish I could go back to하고 I hope I can see는 둘 다 바라는 걸 말하는데 느낌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왜 I wish I could를 썼고 여기는 왜 I 똑같이 I wish하지 왜 I hope를 갑자기 바꿨을까? 됐습니까?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가 뭐라고요? flies, go. it에 대한 얘기. 과주어, 진주어, 구문 아니야?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과주어, 진주어, 구문이면 to say goodbye is time. 작별 인사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정체가 시간이다 라는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니까 다른 걸로 바꿨을 수 없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그렇다면 얘는 명사전용법이었으면 가주어 진주어이겠지만 명사전용법이 아니고 무슨 용법? 그렇죠. 어떤 시간? 작별 인사하기 위한 시간이다. It's time to say goodbye. 그래서 it's time to 대표적인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 때 만나봤던 표현이죠.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raduate from middle schoo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was really happy here.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자 그럼 여기 먼저 할까요? end하고 leave 사이에 I could죠. 됐습니까? 그래서 I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소망을 몇 가지 말하고 있다? 두 가지 말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두 불가능하다. 1학년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these years가 가리키는 우리말로 하면 이번 연도? this year입니까? 여기에 these years 우리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these years가 가리키는 건 뭐? 중학교 시절이죠. 중학교 시절. 됐습니까? These years가 가리키는 건 중학교 시절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금까지의 이 years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뭐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죠. 결국은. 됐습니까? 시간을 되돌리는 건 possible한 일이야. impossible한 일이야. impossible 한 걸 바라니까 여기에 I wish I could. that 생략됐고, 여기도 that 생략됐죠. 전부 다 건망. I can't believe that it's time to say goodbye. I wish that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1학년으로 되돌아가고 싶고, and I could live these years over again. 다시 한 번 더 살고 싶다. 중학교 시절을 한 번 더 살고 싶다. But it's time to begin. 뭐 할 시간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인칭 주어고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형용사정용법이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고등학교로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러니까 It's time to begin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뭐 to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to는 to부정사의 to고 이 to는 당연히 전치사의 to겠죠.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로 가는 여행 Journey to high school. 됐습니까? 어디 어디로 가는 여행이란 뜻이겠죠. Journey to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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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여행. 오케이, 그 다음에 I hope 다음에 계속해서 겁 만드는데 생략됐고 I wish I could랑 I hope I can이랑 다른 점은 I wish I could는 어떤 바람? 가능성 없는 그렇죠, 가능성 없는 바람. 그러면 여긴 가능성 있는 바람을 얘기했는데 내가 희망하는데 뭘 희망한대요?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했죠? 그렇죠? 이거는 뭐야? 불가능한 소망이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동창회 같은 것들을 해서 다시 뭐 반창회도 하고요. 많이들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짝 하다가 고2 때부터 바빠서 안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 hope that I can see. 그래서 여기는 I wish I could가 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반대로 I hope I can go back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I hope로 바랄 바람이 있고 I wish로 바랄 바람이 있죠. 그렇습니까? 예, 서로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ommunicate 가기 전에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만나봐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런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연설문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뭐 특별하게 뭐라고 붙이죠? 뭐죠? 뭐라 그러지?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 후배가 또 올라와가지고 단상에 올라와서 뭐 또 읽고 하잖아. 졸업식 할 때. 니도 졸업식은 한대 근데? 오케이. 송별 연설이죠. 됐습니까? 작별 연설이고, 뭐, 자, 보내는 애들, 1, 2학년들이 송별 연설 하겠죠. 오케이. 자, 먼저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디까? 그렇죠.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얘기 하죠. 그래서 뭐? Twice, 나는 못 믿겠다. I can't believe. 뭐를? It's time to say goodbye. 됐습니까? I can't believe that it's time to say goodbye.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비인칭 주어. 오케이. 자, 시간이 빠르고 작별 인사할 때가 됐다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바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가능한 걸 바래요? 불가능한 걸. 아, 이거부터 나오는군요. 그래서 뭐? Teachers and friends, I was really happy here. 나는 정말로 행복했었습니다. 회상하는 거죠, 과거 시제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불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first grade, and I could live what? These years, 어찌 over again. 다시 한 번 더 these years live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But time to start a new journey where to high school. 됐습니까?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어디로의 journey to high school. 고등학교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뭐 바라는 거 얘기하나요? 그래서 I hope I can see you again. Thank you. 됐습니까? 이번에는 가능성 있는 거니까 I hope I can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mmunicate 파트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에나와 수호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What's wrong? You don't look so good. 오케이, what's wrong? 가능하겠네요.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You don't look so good. 오케이, 그랬더니 수호가 thinking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됐습니까? 뭔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에나가
I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이러고 있네요. 너는 네가 지난 주말에 졌던 그 게임 얘기하는 거 맞아? 어, 확인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about it이죠. I wish I could forget.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됐습니까?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그랬더니 애나가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너 항상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 돼라고 뭐 하기? 충고하기죠. 됐습니까? 충고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수호가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됐습니까?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그때 애나가 yes, exactly. People say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Today is a gift 대신 딴 거 썼으면 더 났을 텐데. Today is 뭐 그다음 계속해서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하네요 그 얘기를. 그래서 now I see you know so much great expressions as wise as my grandma. 이렇게 쭉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형광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wrong? You don't look so good.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뒤에 무수치 왔네요. 그랬더니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acrament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 중이다.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 생략된 게 보이죠?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생략된 게 한 개가 아닌죠? 그쵸? 생략된 게 두 개 이상이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으며 뭐 하는 놈들이 생략됐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뭐, but I can't 뒤에 생략된 말 보이고요. 뭐, 이시 뭐 대시 왔는지는 간단하죠.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그래서 live for today. 요 뜻을 수호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Live for today 무슨 뜻이겠어요? 그를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뭐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이겠죠. Live for today. 현재에 충실한다. Do you mean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오케이, 그래서 뭐 묶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Yes, exactly.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저 앞에서 나왔던 거 Yes, exactly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게 내가 말했던 거다 뭐 이런 거 내가 말하는 거다 뭐 이런 거 People say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뭐겠어요? saying이지 뭐. 됐습니까? 이런 saying이 있는 모양이죠. Yesterday is 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그래서 아따 잘 친다 그치? Why에 대한 얘기 하겠죠. 이에 대한 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present의 다양한 뜻도 얘기하겠죠. Now I see. You know so much great expressions.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원급 비교죠.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표현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s wrong? 상대방 표정이 어떨 때? 됐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 보다는 뭐 이런 표정일 때죠. What's wrong? You don't look so good. 됐습니까? 아파 보이면 you don't look so
well 하겠죠. 그래서 well이 무슨 뜻도 있다. 건강한이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나 기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wrong 대신 쓸 수 있는 건 아까 슬쩍 얘기했던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됐습니까? 그 외에 what's up 같은 것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거 있니? Is some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anything 쓰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이니까. Is there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거 있어? 됐습니까? 또는 뭐 is something bothering you?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있고요. Is something bothering you? Bother 뭐였더라? Bother 괴롭히다. Is something bothering you? 뭔가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게 있니? 이런 거. 됐습니까? 뭐 또는 뭐 are there any problems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문제 있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look 뒤에 형용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생략된 거 일단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어디에 대? 게임하고 you 사이에. 민 뒤에. 오케이, 그럼 같은 대시야 다른 대시야? Do you mean that the game? Do you mean that the game you lost? That you lost last week? 다른 대시죠? 그쵸? 오케이, 아까 전에 내가 생략된 거 두 개라 그랬을 때 아니라 그랬어야지. 뭐가 아닌데? 어느 게 아닌데? 앞에 있는 대시 아니야? 뒤에 있는 대시 아니야? 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생략된 건 하나밖에 없고요. Do you mean the game that you lost last week?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대신 왜 아닙니까? 이게 문장이 아니잖아요. 겁 만드는 대시 필요 없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Do you mean the game?이어서 Do you mean the game? 너 그 게임 얘기하는 거야? 이거야. 근데 그 게임을 설명하는 말을 뒤에다가 That you lost last week로 붙여놓은 겁니다. Do you mean that? 이 말이야. Do you mean that? 너 그거 얘기하는 거 맞아? 그 게임 얘기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that은 겁 만드는 that은 필요 없고요. 다만 뭐 하는 that이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한 거죠 지금. 위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do you mean the game which you lost last week? 그러니까 you lost the game이야. You lost at the game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관계 부사 자리다. 관계 대명사 자리다. 얘가 안 달고 들어가죠. You lost the game. 네가 그 게임을 졌었다. 그러니까 전치사 필요 없이 그냥 두 문장 분리가 가능하죠. Do you mean the game 더하기 You lost the game last week. 네가 그 시합을 지난주에 졌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자리고 목적격이라서 which, that 선택 가능한 건 세 가지. which, that, 생략.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말합니다. I wish I could forget. 내가 언제 바란다?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잊을 수 있기를? 현재 잊을 수 있기를. 그러나 현재 잊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했죠. About the game, but I can't forget about it. 됐습니까? I wish I could forget about the game that I lost last week, but I can't forget about the game that I lost last week. 지난주에 졌던 게임을 잊을 수가 없어. 잊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다 밑줄 꺼놓고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순 I'm That I can't forget about it 이라고 했죠. I'm sorry that I can't forget about it.
I'm sorry that I can't forget about it. 내가 어떻다.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 언제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I'm sorry 뒤에 있는 that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that절이 명사절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절도 끌고 다닐 수 있다. 부사절도 끌고 다닐 수 있다 했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태. I'm sorry that I can't forget about it. 나는 내가 현재 잊을 수가 없어서 유감이야. 현재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그래서 글쎄 너는 항상 뭐해야만 한다.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 mean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그래서 너는 얘기하는 거 맞냐? 확인하기죠. 의미 확인하기. 계속해서 이번엔 겁 만드는 데 생략됐고요.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내가 뭐를 잊어야만 하고? 할만 하고. 그리고 I should 생략됐고. I should focus on the present. 내가 선물에 집중해야만 된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present의 뜻은? 현재죠. 됐습니까?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 맞니?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I should focus on the present? 자, focus on 같은 말 참 안 했네요. focus on 같은 말은 뭐가 있다? 영영풀이 했으면 알 텐데. I should pay attention to. 됐습니까? I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esen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I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esent.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pay attention to the present? 그래서 yes, that is exactly what I mean. 됐습니까?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게 네가 하는 말이 네가 방금 했던 I should, you should forget the past and you should focus on the present is exactly what I mean. 그래서 이 w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 The thing that I mean. 내가 의미하는 게 네가 한 말이 정확하게 똑같아 맞아. That is exactly what I mean. 그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뭐다? 미스테리고 수수께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직업 훈련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And today is a gift. 그리고 오늘은 뭐다? 선물이다. 이 자리에 present를 넣어도 되는 거죠. 동의어. And today is a present. 그래서 that's why it's called a present인데 여기에 it은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today죠. 그래서 that's why today is called the present.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고 today를 오늘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오늘이니까 이 뜻이 번져나가면 현재도 되는 거죠. today가 현재라는 뜻도 있는 거죠. 오늘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현재가 뭐라고 불린다? 선물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present의 뜻은 선물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이면 선물인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물이면서 동시에 오늘이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프레젠트의 자리는.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뭐다? 여기에 wh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s the reaso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why는 1번이다, 2번이다. 그게 뭔데? 관계, 부사. 그게 today가 present라고 불리는 이유야. 가끔씩 이 자리에다가 because를 넣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That's why 뒤에는 결과고요. 됐습니까?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 했어. 오케이. 그는 오늘 결석입니다. He is absent today. That's because he is sick. 됐습니까? 오케이. 결석한 게 원인이야. 아픈 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that's because he is sick. 똑같은 표현을 that's why 하고 싶으면 he is sick. That's why he is absent. He is sick. 그는 아픕니다. That's why he is absent. 그게 그가 뭐한 이유입니다.
결석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용 파악하고요. 그래서 애나와 수호의 대화인데요. 표정이 안 좋은 애는 수호죠. 그래서 애나가 표정이 안 좋은 수호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래서 수호는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데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저는 뭐 축구 시합이죠. 축구 시합을 이겼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두고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축구 시합에 대해서 계속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했더니 네가 뭐 했던 시합 말하는 거니? 네가 졌던, 됐습니까? You got lost 했던 게임 얘기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맞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다. 수호가 뭐 시합에서 큰 실수를 해서 뭐 졌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아씨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애나가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맞는지, 오늘은, 그러니까 과거는 있고 뭐에 집중해야 된다?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 맞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알아들었구나. Yes, exactly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제는 역사고 미래는 내일은 수수께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today가 present라고 불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I will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하겠다는 말, live for today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I will live for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멋진 표현을 많이 알고 있고 할매 같다. 됐습니까? 네 우리 할매 같네. 됐습니까? 뭐 돈 버는 자랑 하지 말고 돈 안 쓰는 자랑 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할매가 저런 말 하던데 뭐 이런 거죠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할매가 하는 말 같이 하네. 이렇게 수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Communicate. 예,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말이더라? 애나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애나가 뭐래요? What's wrong? So good. You don't look so good.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 뭐를? 축구 시합을. 그렇죠? 언제? Last week 했었던. 됐습니까? 그래서 수호가 말하길 I'm still thinking about the our soccer match last week. 지난주에 있었던 our soccer match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 너 이거 얘기하는 거 맞아? 그렇죠? 그 게임은 게임인데 누가 뭐 했던 게임? 네가 지난주에 졌던 게임. 꾸미는 말 뒤에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거 얘기하는 거 맞니?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You lost last week 하니까 약간 힙합 같네. You lost last week. 됐습니까? That you lost last week. 네가 지난주에 졌던 게임 말하는 거 맞니? 관계사절 관계사절이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With the game which you lost. That you lost. 생략 you lost.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맞다 그러고요.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 됐습니까? 바람을 말하는데 불가능한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어가 말하길 Yes.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forget about it. 그래서 이거는 바람인데 실제로는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가정법 과거라는 걸 여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잊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그걸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I hope 아니고 I wish I can도 아니고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I'm 이거 같은 표현이 I'm that I can't forget about it. 됐습니까? 여기서 but I can't forget about it 여기 있네. I am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건 I regret 됐습니까? 유감스럽다 후회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더라? 애나가 well should always today.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너는 항상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해 라고 충고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인 이거 뭐는 뭐하고 뭐는 뭐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 맞아? 라고 다시 한 번 더 do you mean 또 나오죠. does it mean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mean, does it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the present? I should focus on the present? 그랬더니 맞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풀이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러면서 속담 하나 얘기하죠. 뭐 어제는 뭐고 미래는 내일은 뭐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야? 그래서 그게 뭐라고 불리는 이유지. 이 말을 누가 쭉 하죠? 에나가 쭉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에나가 말하기를 Yes, exactly. Say history. And를 벌써 넣으면 안 되고요.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죠. 얘 past고요. 얘 future고요. present죠. 됐습니까? past is history, future is a mystery, and present is a gift.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이유야. That's why hold the present. 됐습니까? 25대 쉬웠다고. Today is called the present. 오늘이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야. 그랬더니 뭐 고맙다 그러고 뭐 그런 다음에 너는 멋진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구나. 우리 할매만큼 똑똑하다 현명하다 라는 얘기 하겠죠. 그래서 now I see 그죠. now I got it. 그 다음에 you know so many great expressions. you know so many great expressions. 그 다음에 you are My grandma.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원급 비교만큼이나 wise하다. 할매만큼 wise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rogress check입니다. 앞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you don't look so good. 이죠. You don't look so good. You look worried.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걸과 보이에 대한데 걸이 뭐래요? You look worried. Something wrong. 아까 봤죠. Is something wrong. 같은 표현. 그랬더니 보이가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Didn't.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표현은 사실은 좀 틀렸어요.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but I didn't. 틀렸다기보다는 사실은 but I didn't 안 넣고도 이거랑 똑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언제 해야 했는데 안 했다? 그 표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It's better late than never죠. It's better. It's better late than never. It's better late than never. Than 할 때 than입니다. It's better late than never. 이것도 약간의 이디엄적인 문법에는 조금 들어맞진 않는 표현입니다. It's better late than never.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리야 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끌어 추측하는데 맞는지 내가 추측한 뜻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보이가 그래서 뭐래요? Do you mean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됐습니까? Do you mean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그랬더니 거리 Yes, exactly. That is what I mean. You always finish what you've started. 됐습니까? 너는 항상 뭐 해야만 한다? 무엇을? 그렇죠. 네가 시작한 거를 시작한 건 마무리 지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디다가 칠할지 대충 보이는데요. 뭐 is something wrong은 아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but I didn't. But I didn't 없이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 다음에 had to는 언제 의무 표현? 과거의 의무.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했었다 라는 표현이라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but I didn't가 있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데 그러나 안 했다가 됐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핸드인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뭐겠어? 저 밑에 보면 핸드인이 또 나오는데 그때는 뭐였더라? 핸드 it in으로 돼있죠? 그쵸? 핸드 인 it 돼 안 돼? 핸드 인 it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핸드인은 뭐? 이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my science report일 때는 I had to hand my science report in 해도 된단 말입니다. 얘가 지금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도 가도 되는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뭐예요? 했을 때는 hand in 됐습니까? hand in 뭐하다? 제출하다 됐습니까? 이어동사입니다. 이어동사 어순 주의하시고요. hand in일 때 by yesterday의 뜻은? 네, 어제까지. 어제까지 과학 리포트를 제출해야만 했었는데 but I didn't. 나는 안 했다. 됐습니까? I didn't 뒤에 생겼던 말 I didn't hand it in. 됐습니까?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but I didn't hand it in. 그 제출을 안 했어. 자 그러면 내가 제출해야 했는데 안 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너 잠깐 와봐 좀 작아져봐 워드는 아직 언제 개선될지 모르겠네 밑에 써봐 그래서 나는 어제까지 나의 과학 리포트를 보고서를 점점점 말 줄임표죠. 네. 말 줄였단 말은 할 말이 더 있는데 안 했 줄였단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그러나 나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제출해야 했는데 안 했다. I should have handed in my science report죠. I should have hande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과거 완료 과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분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pp라 했습니다. 조동사 have pp 조동사 have pp I should have handed it in 내가 언제 해야 내가 그러니까 뭐랑 비교할 거냐면 이거랑 비교하면 I should hand in 하면 이건 문제죠. 나는 제출해야만 한다. 언제? 현재 또는 미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I should have hande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제출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조동사 have pp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문법의 일부분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분이다. 됐습니까?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I should have handed my science report in by yesterday, but I didn't. 그러니까 이 속에는 굳이 말 안 해도 뭐가 들어있다? But I didn't가 숨어있다. 그러니까 무슨 시제 안 했던 걸 후회하고 있어? 했던 걸 후회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but I didn't는 I should have hande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네. 됐습니까? 뭐 난이도를 많이 높여서
여기서부터 I부터 시작해서 didn't까지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고르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should have handed in. 해야 했음. 제출해야 했는데 안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better late than never. 그래서 이게 뭐가 더 낫다? 늦는 게 더 낫다. 뭐보다 절대 안 하는 것보다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it's better late than never. 됐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을 때가다가 아니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그래도 하면 괜찮을 때다. 뭐 이런 표현이죠. 예, 여보세요? 아, 참, 잠시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표현 자체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It's better late than never. 아,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차라리 늦는 게 낫겠다. 게 낫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상황 지금 전체적인 요 앞에까지 대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 자기가 그렇다면 이 얘기 하는 건지 확인하는 부분. Do you mean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그래서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to 붙여서 to hand in이 무슨 용법인지 묻겠고 그 다음에 even though it's late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even though 이거 뭐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even though it's late이 뜻이 뭐니까 비록 늦었더라도 라는 뜻이니까 뭐에 무슨 절 양보의 부사절이죠. 부사절 그러면 뭐 또 이어지는 거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없나요? 뭐 있죠. 그렇잖아. 없어? 있죠.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yes that is exactly That is exactly what I mean. 그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you should always finish what you've started. 대해서는 w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시제는 what 뒤에 선택된 시제는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선택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상대방 표정이 어떨 때? 안 좋을 때 묻는 문장인데 something이 들어왔고 wrong 뭔가 잘못된 일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Is there something wrong? 할 수도 있고요.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일 있니? 그랬더니 이런 표정에 보이가 I had to han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but I didn't. I should have 뭐라고? I should have handed in my science report by yesterday. 어제까지 내야만 했었는데 점점점.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분이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t도 잠깐 볼까? 여기 it은 정체불명입니다.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It's better late than never. 속담 속에 있는 거 너무 문법적으로, saying 속에 있는 거 너무 문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Okay. Do you mean 다음엔 당연히 that이죠? 완벽한 문장 와 있으니까. Do you mean that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s late? It에 대한 얘기? 속담? 아닌데요. 여긴 속담 아닌데요. 뭐라고? 그렇죠. 가주어죠. 가주어. 그러면 자동으로 to handle in, to 부정사 용법 묻겠다 했는데 to handle in 무슨 용법? 명사자 용법으로서 진짜 주어죠.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너는 얘기하는 거니? 이 말이죠. 그래서 to handle in is better 이 말이죠. to handle in is better. better. 그래서 제출하는 게 더 낫다는 걸 do you mean? 의미하는 거니? 오케이. 그래서 이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죠. 가주어 that은 없습니다. 가주어 it이죠. To handle it is better. Do you mean to handle it is better? 제출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니. 그 다음에 even though it's late. 이번에 it에 대한 얘기. 이번엔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대수로 바꿔 쓸 수 없는데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는 가주어라서 안 되고요. 하나는 비인칭 주어라서 안 됩니다. It is late 하면 뭐야? 늦었다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까? 시간 표현이죠, 시간 표현. 근데 even도 붙여서 비록 늦었더라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니까? 그렇죠? 칼질 한 번, 두 번 할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얘하고 지금 주절의 주어는 이 녀석이고 종속절의 주어가 이 녀석인데 같은 놈입니까? 다른 놈이죠. 그래서 even though it's late은 지금 하는 문법은 뭐?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을 바꾸면 쉼표 hand in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it being late 이렇게 분사구문 되겠죠. It's better to hand it in it being late. Do you mean it's better to hand it in it being late?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분사구문 it being late고요. 요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에서 덜 배운 문법 독립분사구문이라 했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지 못한 분사구문 독립 명칭은 독립분사구문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주권이 있어야지 독립할 수 있다 그랬죠. 독립분사구문은 뭐가 살아있어? 주어가 살아있다 했죠. 주어를 생략하지 못했다. It's better to hand it in. Even though it is late, it's better to hand it in. It being late. Okay. Yes, exactly. That is what I mean.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You should always finish what you've started. 이번에 what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 말은 What have you finished?를 바꿨단 얘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다? The thing that you've started. 됐습니까? You've always finished. Yeah, you should always finish the thing. 넌 그걸 끝내야만 돼. 됐습니까? The thing을 끝내야만 돼.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누가 뭐한? That you've started. 네가 시작했던. You've started. 네가 시작한 the thing을 항상 끝내야만 된다.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방이 항상 어지러운 애들 항상 더러운 애들 보면 아 청소 시작해야지 해갖고 이제 책상 위에 뭐 많으니까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옮겨야겠다 난대로 그렇죠? 일단 책상 위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하고 야 놀러가자 오케이 하고 갑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책상 위에 안 보이게 했는 것들이 바닥에 다 있고요. 그럼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 아 바닥 치워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책상 위로 옮깁니다. 왔다 갔다 물건은 그냥 제자리에 안 가고 그냥 여기 있다가 저기 다 있다가 막 이러면 시작한 거 끝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돋보기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걸과 보이인데 그래서 표정이 안 좋고 고민거리가 있는 애는 누군데? 보이인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맨날 이런 짓 하는 건 남자야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숙제 제출 기한이 언제였는데? 어제까지였는데 무슨 숙제인데? 과학 사이언스 리포트를 어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남자애는 제출을 안 했어요. 됐어. 그랬더니 남자 여자애가 It's better late than never. 됐습니까? Never보다는 late이 차라리 better하다 더 낫다. 됐습니까? 절대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늦는 게 낫다. 그랬더니 It's better to handle in. 됐습니까? 그걸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거 얘기하는 거 맞아? 오케이. 비록 제출 기한을 지났더라도 됐습니까? 비록 늦었더라도 제출하는 게 낫다는 얘기니 그랬더니 맞고 그 다음에 시작한 건 끝을 내야지 됐습니까? 뭐 you should 해서 뭐 충고하기를 시전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비질하기. 자 그래서 일단 누가 먼저 거리 먼저 얘기합니까? 보이가 먼저 얘기합니까? 거리 먼저 얘기해도 남자애가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됐습니까? 그래서 넌 걱정하는 듯 보여. You could worry. 뭔가 잘못된 일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은데 있니?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그랬더니 head to 나오고 but 나옵니다. 됐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했었습니까? 제출해야만 했었죠. 무엇을? 사이언스 리포트를. 언제까지? 어제까지. 그러나 안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I hand in science report by yesterday, but I didn't. 한 문장으로 한번 뭐라고? I
handed in my science report. I should have handed in. 제출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I should have handed in my science report. 이렇게 하면 but I didn't 굳이 안 해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없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얘가 없으면 제출해야만 했었고 제출했다란 뜻입니다. 이건 had to 하고 should have pp의 다른 점은 had to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했단 얘기라 했었어요. should have pp는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란 뜻이라 했고요.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했다라는 얘기가 완성된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약간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죠. 그게 뭐였더라? It's better late than never. It's better late than never. It's better late than never. 뭐라고요? It's better late than never. It's better late than never. 됐습니까? Okay. Never보다는 late가 better하다. It's better late than never. Okay. 그래서 이걸 지금 얘들이 왜 문법적으로 따지지 말라 그랬냐면요. 이 late, 이 속담에서 late하고 never를 명사처럼 취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이거 뭐 따지지 말자 그랬는 이유가 얘들을 지금 명사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뭐냐면 가주어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late is better than never 이런 거였어.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문법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속담에서는 it's better late than never.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너는 이 얘기 하는 거 맞냐 하고 대스 생략하고 내가 아 뭐 어떻게 더 낫다 뭐 하는 것이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비록 어떻더라도 늦었더라도 이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그 얘기 하는 거 맞니? Do you mean it to hand it in? 비록 늦었더라도 it's late. Even though, although it's late. 됐습니까? It being late. 그랬더니 맞아 정확해 라고 얘기한 다음에 너는 항상 뭐 해야만 한다? 끝내야만 한다. 뭐를? 네가 시작했었던 것을. 됐습니까? 어떤 문법적인 게 있었죠.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Yes, exactly. You should always finish you've started. 네가 시작했던 것, the thing that you started, you've started.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뭐 바람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러고 싶어. 근데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보이와 걸에 계속 대화합니다. 보이가 뭐래요? Wow, you play the guitar so well. 됐습니까? 너 기타 연주 엄청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여자애가 기타 연주 잘하면서 뭐래요? Thanks. Playing the guitar, I learned it from my dad. 그래서 나는 기타 연주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고 누구한테 배웠다? 그렇죠, 아빠한테 배웠다. 그랬더니 보이가 Really? Does your father play the guitar too? 아버지도 기타 연주하시냐? 그랬더니 Yes, he was in a famous band. 그렇죠, 한때 유명한 밴드에 몸담고 계셨었다. 됐습니까? 밴드의 일원이셨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래요? What a family.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I wish I could. 쿠드 걔 똑같이 썼네. 뭐 어차피 기타 같은데.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다음에 but 블라블라블라. 자 그러면 돋보기 Wow, you play the guitar so well. 됐습니까? Thanks, I love playing the guitar. I learned it from my dad. It이 뭐한 놈이고 만약에 1번에 it이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Really, does your father play the guitar too? Yes, he was in a famous band. 밴드에서 뭐 했겠어 아빠가? 아빠가 맡은 파트는? 드럼이었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기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 family, I wish I could. 뭐 됐습니까? 뭐 but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형광펜 칠한 이유는 됐습니까? 악기 연주니까 더를 쓰겠죠.
축구하다랑 비교하겠죠 뭐.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하다랑 비교하겠죠. Play the violin, play soccer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is은 의미상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기타 연주하는 것 대신 왔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오케이. 그래서 기타 연주하는 것을 아빠로부터 배웠다니까 이 자리에 그렇다면 얘를 영어로 이 자리에 it 대신 쓸 수 있는 건 to play the 기타죠.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from my dad. Playing the guitar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 to do 같은 종족입니다. Like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로 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I wish I could play the guitar like you, but I'm sorry tha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뭐야 갑자기? I can't. 여기 can't 인정. Can't play the guitar 인정. 언제 유감스럽다? 왜 내가 현재 너처럼 기타 연주를 못해서? 이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대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겉 만든 대답하고 공통점은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지 what are you sorry가 아니잖아. 왜 유감스러워? 무엇을 sorry 하니가 아니고 why are you sorry? 왜 유감스러운지. That I can't play the guitar like you. 너처럼 기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타 잘 치는 건 boy야, girl이야? girl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애가 시작에 오 엄청 so well 하게 play the guitar 하는구나 와우 하면 칭찬해줬고요. 그러니까 칭찬해주니까 고맙다 그러고 됐습니까? 기타 연주 좋아한다 그러고 누구한테 배웠다 그러고 세 가지 얘기했어. 됐습니까? 고맙고 됐습니까? 좋아하고 아빠한테 배웠대. 됐습니까? 좋아하는 건 현재고 배웠던 건 과거겠지 당연히. 그 아버지도 연주하시나?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봤죠. 연주하시나? 물어봤더니 심지어 어디에 계시기도 했다? 밴드에 있기도 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와 정말 대단한 가족이군이라고 감탄문. 됐습니까? What an amazing family. 뭐 family까지 나올 거 없는데. What an amazing father. 뭐 이렇게 to your father. 됐습니까? 아버지 엄청 놀라우시네. 대단하시네. 그리고 너처럼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축구 같은 거 공놀이 못하는 거 개발이라 그러는데 얘는 개손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기타 연주 난 도저히 못할 거야 너처럼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하는 게 보이였더라 거리였더라? 보이였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와우 You are good at 갑니까? 네. Yeah, you are good at 없었던 You are good at 가자 그래 You are good at playing the guitar 말고 You play the guitar so well You are a good guitar player guitarist 됐습니까? You are a good guitarist 잘하는 거 표현하기 You can play the guitar so well 그랬더니 세 마디 했는데 고맙고 좋아하고 아빠한테 배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가 Thanks, I love playing the guitar. I learned what? It from my dad. I learned to play the guitar from my dad. 됐습니까? 그랬더니 팩트 체크하죠? 현재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 질문? 현재 시제 질문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기타 연주를 하시니? 라고 팩트 체크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Really? Your father played the guitar too? Does he play the guitar too? 그랬더니 맞고 심지어 과거 시제 어디에도 계셨다? 밴드에도 계셨다 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Yes, he was in a famous band. 됐습니까?
He was once 이런 걸 넣어도 되겠죠. 한때 계셨었어. He was once in a famous band. 그랬더니 대단한 가족이군 하고 불가능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너처럼. 그래서 보이가 What a family could play the guita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 can teach you. 그러겠죠?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아파트 마지막 부분. 오케이. 누가 다? You broke the what? Phone. 와우. 그렇죠. 헤어지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맞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막 절규하지 않나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그렇죠? 여러분 뭐 전부 다 폰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요즘 아이들. Okay.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맞습니까? 그래서 네가 친구 폰을 박살 내버렸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Another friend says to you Honesty is the best policy. Honesty is the best policy. Honesty is the best policy. 됐습니까? 계속 이어서 갑니다. You what that means exactly. 한 다음에 what would you say to the friend겠죠. What would you say to the friend?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What 오래간만에 이거죠. What do you mean by that?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라고 말했겠죠. 그 친구한테. Honesty is the best policy. 내가 뭐 영어 단어 잘 몰라서 honesty도 모르고 policy가 뭔지도 모르겠어.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You broke your friend's phone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nother friend says to you. 그래서 등장인물은 두 명이고요. 하나는 물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폰 있죠? 이 폰은 Another friend의 폰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 폰은 어느 프렌드의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됐습니까?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됐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애들 있잖아. 에휴, 그럴 땐 이게 최선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나가는 애. 됐습니까? 예, 그래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 You don't know what that means exactly.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모른다. 저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었을 때 친구는 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는 말을 이 상황에 맞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Another friend가 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는 말을 이 유에게 뭐라고 이 상황에 맞게 풀어서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런 게 뭐 서수형 대비죠 뭐. 됐습니까? 이번에 서수형 안 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에 왜 리미트를 둡니까? 자, 그래서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What to do는 뭐 일단 해석부터 하면 You don't know what to do는 너는 뭐 한다?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 What to do. 어떻게 해야 할지를. 됐습니까? 그래서 how to do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how to do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럼 what to do에 대해서 계속 또 조금 더 얘기하면 what to do는 지금 상황에서 뭐로 바꿀 수 있고 you don't know what you should do죠. You don't know what you should do. 너는 모른다.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럼 친구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 때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 뭐라고 물어겠어? 그렇죠.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겠죠.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 됐습니까? 자, What should I do? 얘기한 적 많았어요. 우리말 해석은 What should I do의 해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이지만 절대로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비슷한 얘기를 언제도 했냐. 의견 묻기.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니지만 how 쓰면 안 된다 했어. 자, 평가 묻기였습니다. 그건 평가 묻기일 때 how를 쓰는 방법은 있었어. How did you like the movie?는 가능하다 했어. 얼마나 좋아했었니? 됐습니까? 자, 평가 묻기.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가 뭐라고?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가 뭐라고?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여기에 What should I do가 여기 들어가니까 What you should do. 간접화법, 직접화법 기억나십니까? 직접화법에서는 무슨 의문문? 직접화법에서는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니까 What should I do죠? What should I do? 근데 간접화법으로 바꿨으니까 간접 의문문 What you should do.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하고 같은 문법이라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지만 절대로 여기에다가 how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What you should do.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says to you,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됐습니까? 정직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뭐 방책 이러면 애들이 잘 모르는데 해결책, solution. 예, 뜻입니다. solution. honesty is the best solution. 됐습니까? 여보세요? 예? 택배는 왔다는데 나는 본 적이 없고. 참 보낸 사람들도 황당하겠다. 헤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누가 훔쳐간 건가? 진짜 그 무거운 걸? 온수기인데? 낑낑거리면서 막 들고 갔을 것 같은데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헤이, 그래서 You don't know what that means. 그래서 이거 뭐하는 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 1번이죠. 그래서 너는 뭐 한다? 모른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쌍따옴표 안에 넣어볼까요? 상대방한테 하는 말로? 친구한 another friend한테 하는 말로 물어볼까요? 뭐라고 묻겠어? What does that mean exactly? 라고 직접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at mean exactly? 그래서 얘는 몇 번이다? 1번 의문사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e thing that 아닙니다. What does that mean exactly?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였다? What does that mean exact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고요. 대시 가리키는 건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걸 대수로 잡아왔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너는 정확하게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막 이렇게 얘기했죠. 뭐 됐습니까? 그럼 친구가 이제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우리말로 먼저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 뭐 그것도 좋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란 얘기는 어떻게 말하자는 얘기예요. 그 부분. 누구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게 이제 I mean 이러면서 이제 another friend가 설명해 주겠죠.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another friend가 나한테 설명해 주면서 뭐라 그러겠다.
우리말로 사실을 충고하고 있죠? 그렇죠? 너에게 놓을까 말까? 너에게를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좀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데. 놓지 말죠, 뭐. 뭐하러도, 그렇지. 됐습니까? 아, 너에게는, 아, 이 동사 쓸 것 같으면 하지 말자.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mean that you should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바로 넣었어? 그러면, when your friend, 뭐, when the friend, to your friend, to the friend, I need to I mean, you should tell the truth to the friend honestly. 솔직하게 그 친구에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말을 얻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뿅뿅뿅뿅뿅 숙제풀이 해야 되나요? 오케이, 다 풀어왔죠? 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두 문장 뽀개주세요. 왜 두 문장 뽀개주세요? 문법이 뭐니까? 관계대명사. 그렇죠, 관계대명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답을 골라서 읽어주면 That girl whose hair is red is my cousin. 그래서 해석하면 해석. 머리카락이 빨간 저 여자아이는 나의 사촌이다. 일 거고, 두 문장 분리하면 cousin and hair is red. 그렇죠. That girl is,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을 때 쭉 가고 쏙 빼내라 했죠. 그래서 that girl is my cousin and her hair is r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니까 여기 있는 that girl이 들어갈 때 she도 될 수 있었고, 소유격의 her도 될 수 있었고, 목적격의 her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유격의 her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반드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와야지, 엉뚱한 거 위치는 대신이 이딴 거 보면 안 된다라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명사가 있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The house whose roof is blue. 그래서 뭐해라 저 집을 봐라.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지붕이 파란색인.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관계사들이 끝에 있을 때는 아주 분리하기가 쉽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house and their roof is. 아 그렇죠. and its roof is blue. 그 집을 봐라. 그리고 그것의 그 집의 지붕은 파란색이야. 선행사인 the house. 아까 전에 선행사인 that girl이 she, her, her. 이번에는 선행사인 the house가 it 아니면 its 아니면 소유, 아니, 목적격인 it이었는데 여기서는 소유격 its roof죠. it roof가 아니죠. 됐습니까? 근데 선행사가 the house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whose 대신에 of which 가능하다. Of which roof is blue. Look at the house of which roof is blu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에서 팝퀴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성시키면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you or me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인데 if you were me 하니까 현재 시제죠. 그래서 what would you do? 네가 언제 무엇을 하겠니?
또는 미래 뭐라겠니죠. 우드는 미래 과거지만 이건 절대 과거가 아니라 했어.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죠. 무엇을 할 거니지만 그러니까 해석상 어떻게 할 거니지만 절대 이것도 하고 안 됩니다. 뭐 할 거야? If you're me의 뜻은 네가 언제나라면 그렇죠. 네가 현재나라면 네가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떻게 할 거야?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me? 그래서 가정법 과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ouldn't,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이거 먼저 해석하면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은 우리가 언제 과거에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관로해서 꼭 쓰세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우리가 과거에 그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은 텐데 점점점이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기차를 놓쳤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그 기차를 놓쳤는데 지금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했으니까 과거에 놓치지 않았을 텐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번 문제 완성하면 if we had left earlier if we had left earlier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그래서 이번에 if we had left earlier 해석하면 우리가 관로하고 과거에 어찌 더 일찍 출발을 했었더라면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출발했 if we had left earlier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우리가 과거에 그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야 이거 안 보이면 안 되지. 야 나와라 나와라. 두 개나 있네. 그래서 이 속에 실제로 들어있는 뜻 I'm sorry that 오케이. 여기다 뭐 하나 놓고 시작할까 아니면 중간에 넣을까? 놓고 시작할래? 오케이 오케이 넣어보세요. 응. 넣어보세요. 보세요. Because we didn't leave earlier까지 해서 우리가 언제 과거에 더 일찍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we missed the train. 우리가 언제 그 기차를 뭐 했다? 놓쳤다. Because we didn't leave earlier, we missed the train. 이 문장이랑 지금 보이는 이 문장이랑 if we had left earlier, we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하고 똑같은 뜻이라고요. 해석하면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우리는 과거에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일찍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기차를 놓쳤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ales of Burble. 그거 드렸나요? 심화학습 드렸나요? 심화학습도 꺼내서 준비해 주시고요. 나도 꺼내서 준비해야지. 좀 이따 가리 늦게 또 찾지 말고. 중3 미래엔 7과인데 6과가 왜 먼저 보이나? 여기 없나? 아 여기 있네. 예? 중2네 이건. 원 달러 매직 램프 기억나십니까? 원 달러 매직 램프 기억나세요? 네. 뭔데 그게? 햇빛을 굴절시키죠. 반사시키면 못 들어오게. 굴절시켜서 전기가 없어서 불쌍하게 사는 친구들 얘기였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짱박혀있냐. 학원.
중등 맥커터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정법이 나올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주요 문법에. 주요 문법 또 하나 뭐 있었더라? 가정법하고 지가 기억나 안 나니까 이제 시간 끄는 거죠. 가정법하고 뭐 있었더라? 소유격 관계대명사 땡큐 땡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7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도 또 해야 되나. 아유 발이 많이 가네. 중3 구미도 송중 7과 본문 슬라이드 Tales of Brawl. 보발의 이야기, 보발과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사람 이름입니다. 그 학교 진도 나갔죠? 뭐예요, 여태? 자, 그래서 Tales of Brawl이고요. 일단 가다가 선생님 잠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1번 문장 Akbar, the third Mughal emperor, had a number of wise officials at his court. 됐습니까? 뭐, 이 녀석 얘기하려 그랬는데 해놨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number of 얘기하려 그랬더니 해놨고요. 뭐랑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냐라는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court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라고요? 궁정이라고 했죠. 궁정. 궁전하고 좀 비슷한데 궁정. 왕이 사는 장소. 됐습니까? 근데 코트가 무슨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법정. 테니스 코트 이런 뜻도 있고요. 테니스 경기장이라는 뜻도 있고 법정이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여기서는 궁정. 자, 남자가 여럿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칭 찾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악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쉼표를 사용해서 추가 정보를 주고 있고요. Had a number of wise officials. 그래서 무굴 제국의 세 번째 황제였던 악바는 그의 궁정에 누구를 거느리고 있었냐면 많은 현명한 뭐 신하들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신하들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was very wise words. 됐습니까? 자, 등장인물 몇 번째,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등장인물의 이름은? 악바르. 됐습니까? 뭐, 악바르인가? 오케이. 악바르라서 황제가 됐나? 재미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among them was에 대한 얘기 하겠죠. 재미없게 밑에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후스에 대한 얘기 재미없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he was, he가 가리킨 건 누군지 너무 뻔하죠 지금은. 됐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치울 때 연습하세요. he was famous for, 그 다음에 be famous for 하겠죠? 일단 여기서 famous 대신 쓸 수 있는 어떤 k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w로 시작해도 되고요. k로 시작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유명하면 뭘 쓰고 누구누구한테 유명하면 뭘 쓰고 뭐뭐로서 유명하면 뭘 쓴다라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quickly 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was가 있으니까 이거 and 다음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이 자리에는 was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없어도 되지 않나? 됐습니까? and하고 was 사이의 생략. 생략을 찾으면 was가 있는 이유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very wise with his words. 그러니까 very wise with his words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에 있어서 매우 현명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찌 말했단 얘기야? 현명하게 말했단 얘기인 거죠. 그렇죠? 명하게 말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이 자리에는 wise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이 앞에 퀵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위트가 무슨 뜻이야? 위트 재치 됐습니까? 오케이. 뭐 재치라는 건 뭐 어떤 사람이 재치 있는 사람이야? 어떤 뭐 상황이나 어떤 뭐 준비된 걸 잘하는 거야? 준비 안 됐는데도 잘하는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뭐 어떤 상황에 맞는 말을 빨리 생각해서 얘기한다든가 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재미있게 받아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트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문장 갈까요? 가볼까요? 그럼 읽어볼까요? Thus the emperor always liked to have a bubble near him. 됐습니까? 뭐 떠서 나왔으니까 글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 자리에 비워놓고 뭐냐, 그 다음에 또는 이 3번 문장 전체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to have a bubble near him, 뭐 him에 대한 얘기 너무 쉽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소제목이 나왔으니까 뭐 1, 2, 3 한 덩어리 봐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그들 중에서 이름이 라자 버벌인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유명했다. 뭐로 유명했다? 그의 빠른 재치와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함 때문에 유명했다. 아니네. 그러니까 어땠고 어땠다라는 얘기네요. 어땠고 유명했고 현명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악바르인 황제가, 무굴 제국의 3대 왕인 악바르 황제가 버벌을 항상 가까이 두기를 좋아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뭐 이제 아이패드 들고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듯이.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패드가 없었을 테니까 아이패드 대신에 시리아 하는 대신에, 됐습니까? 누구야? 버벌아 이러면서 물었겠죠. 됐습니까? 봐봐라, 뭐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이 어디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대답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처에 두길 좋아하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존재였다. 됐습니까? 누가 누구의 스마트폰 같은 존재였다? 볼발은 악바르의 스마트폰 같은 존재였는 모양입니다. 항상 막 이렇게 막 여러분들 스마트폰 맨날 끼고 있잖아. 그렇죠? 잘 때까지도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이고, 그 말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된다. Who was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Akbar, who was the third Mughal emperor, had a number of wise officials at his court고요. 그럼 이 who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인데 다시 A죠. 그래서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수로 바꿔 쓸 수 그 말은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 적용법의 관계 대명사. 됐습니까? Akbar, who was the third Mughal emperor?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적용법이라는 거 할 때 계속 적용법의 관계사 왜 써? 추가 설명하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두 가지, 문장은 하나지만 두 가지 사실 한꺼번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바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였고, 무굴 제국의 세 번째 황제였고, 그리고 궁정에 똘똘한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짧은 문장 속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Who was? That was 아니고 Who was 생겼다. 그 다음에 A number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Many. A number of는 many하고 똑같으니까 A number of books money, books 하듯이 A number of, 여기는 뭐가 보인다? Officials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복수형 와야 됩니다. 많은 현명한 관리들을 had, 가지 보유하고 있었다. 자, 여기랑 비교할 the number of는 비교해 주세요. 예, 여기에는 book books money. 북스 is are is. 됐습니까? A number of, the number of 똑같이 개수입니다. 개수.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세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똑같이 온다 했어. 근데 the number of books의 해석이 뭐니까? 책의 권수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라 그랬어 이건. 그러니까 is가 와야한다 했어요. 하지만 a number of books는 many books is야. many books are야. many books are. 그래서 이 a number of가 주어로 사용되거나 the number of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뒤에 단수동사인지 복수동사인지 고1 때부터 시작해서 무지하게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여기 많은 현명한 관리들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전치사 at 붙였죠. at Akbar's court. 악바르의 궁정에 wise officials를 head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among them was a man. 머주의 또 어순주의입니다. 이번에 어순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 어순주의는 몇 가지 있었죠. 뭐 something special 하는 거 이런 것도 어순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또 I don't know what should I do 하면 안 되고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간접 의문문도 어순주의 문법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녀석은 보고 뭐라 한다? 뭐의 도치? 부사의 도치. 주로 장소의 부사가 도치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더라? A man whose name was Raja Baba was among them 이라 했어. 자, 결국 이 문장, 자, 뭐 잘 모르겠으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잖아. 네. 됐습니까? 그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불러야 되네. 그러면 그가 있었다, he was. 그들 가운데, among them. 여기에 them이 가리키는 것도 해야 되겠죠. among the wise. officials. 그래서 현명한 관리들 가운데 그가 있었다. 누가다? He was. 그 다음에 among은 전치사로서 where에 대한 대답. 그들 중에. 그래서 between하고 among하고 내가 비교한 적이 있었어. between은 몇 개 사이에? 두 개 사이에.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됐습니까? 뭐 해석은 between처럼 뭐뭐 사이에 뭐뭐 중에 둘 중에 하나 between이고요. 셋 이상 중에 하나 among이라 했습니다. 뭐뭐 사이에 뭐뭐 중에서 이란 뜻이고요. 자, 요렇게 써 있을 때 이거는 주어 동사 나오고 뭐에 대한 대답 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있으니까 도치된 문장이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얘는 다시 them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설명할 때. 근데 얘를 맨날 누가다 그들 그가 있었다. 그렇죠? 라자 버벌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누가다 그러니까 심심해 너무 느낌이. 그래서 얘들이 뭔 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 방에 방에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이런 느낌으로 바꾸고 싶었다고요.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와야 된다 했더라. 그대로 오면 된다 했더라. 바꿔야 된다 그랬더라. 그대로 와야 된다 했죠. among them he was. 그들 가운데 그가 있었다. 됐습니까? 근데 이 he가 뭐 되시웠어요? 이름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라자 버버 대신 왔죠. 얘를 라자 버버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어가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는 안 한다? 이렇게는 안 한대. 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는 was he 하니까 자꾸 뭐 하고 싶어서 이러고 싶다니까. was he 이러니까 이렇게는 안 한다고. 그래서 뭐가 문법, 그러니까 부사구에 도치를 할 때 얘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사구가 도치돼서 문장에 앞으로 왔을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정상적인 위치죠.
그렇죠. 근데 순서를 바꾸는 걸 뭐라 그런다? 문법을 도치라 그래. 그래서 주어 동사가 아니고 마치 동사 주어처럼 돼 있는 거, 이걸 보고 부사구에 도치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얘를 뭐 하는 순간, 라자 버버를 뭐 하는 순간, 히 하는 순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He was 묻는 느낌 안 들게 하려고. 그래서 주어를 인칭 대명사로 바꾼 경우와 안 바꾼 경우에 어순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설명할 때 여기에 뭐 마이클이 온, 마이클 말고 바비 하셨어. 이거를 여기에 누가 옵니다? 바비 옵니다. 이런 얘기 한다 했죠? 그러면 얘는 Bob comes here 인데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라서 어떤 문법 시전할 수 있다? 부사구의 도치. 부사 또는 부사구의 도치. 그래서 here 한 다음에 Bob comes야? comes Bob이야? 그렇죠.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동사주어 해야 한다고. Here comes Bob. 여기 밥이 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거고? He가 될 거고. 얘를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Here he comes 해야 된다고요. Here he comes. 그래서 물건 상대방, 물건을 여러분한테 줄 때 Here are you야? Here you are야?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할 때 Here are you? 여기에 너 있니? 아니죠. Here you are.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도치가 이루어나 도치가 발생했어 발생 안 했어? 발생했어요. 발생 안 했죠. 주어 동사니까. 도치란 순서를 정상적인 순서가 아닌 걸로 바꾸는 걸 도치라니까요. 도우너 친구 도치가 아니고요. 도우너 그럼 누군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가물가물하죠, 그렇죠? 둘리 친구 도치가 아니고요. 애쓴다 애써, 그렇죠? 꾹꾹 참고 있지 지금 저희. 도우너 친구 또치래 도치 순서가 안 바뀌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죠. 동사주어 됐습니다. 동사주어. 자, 여기에 왜 comes가 있어? 그러면 아 here가 단수라서 그렇습니다. 뭐래? 밥이 단수라서 그런 거야. 동사주어가 됐습니다. 동사주어. 근데 얘를 인칭대명사로 바꾸면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치가 이루어졌고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바꾸면 among them was a man.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이게 한 겁니까? 그래서 among them a man was야. among them was a man이에요. 얘를 he로 바꿨을 때는 among them he was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man을 설명하려고 뒤에다가 이걸 붙였죠. 뭘 붙였어요? 뭘 또 보고 있어? Whose name was Raja Bobo? 됐습니까? 아, 난 수업하기 되게 힘드네 오늘. 그들 가운데 있었다 누가? 여기에 이거 이거 여럿인데? 이런 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대문 여럿이잖아. 이런 거 와야지.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남자가 있었대. 됐습니까?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도치라고 도치. 여기에 was가 와야 될지 were가 돼야 될지는 동사 주어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니까 여기 was가 오는데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하면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고. 도치가 안 된다고요. 자, 이거는 벌써 앞에서 설명했던 문장이야. 도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뭐 개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들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후스가 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하면 뭐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Among them was a man and was Raja Bobo.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and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a man 다음에 end가 있어. 그럼 여기 whose를 못 쓰고 당연히 못 써야 돼. his를 바꿔야 되겠죠. There was a man and his name was Raja Bobo. 이렇게 해야 돼요. Among them was a man and his name. end가 있으면
소유격으로 그대로 쓰시고요. 앤드가 없으면 그래서 소유격 아 뭐야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요. 접속사 안 쓰고 싶을 때는 관계사를 쓰세요. 그 다음에 Roger Bobo was famous for. famous for는 무슨 뜻이다? 뭐뭐 때문에 유명했다. 됐습니까? 뭐 때문에 유명했어요? His quick wit. 그의 빠른 재치 때문에. 됐습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단 말이고요. 그래서 quick이 wit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당연히 quickly가 오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wit? quick wit. quickly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be famous for고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는 be famous to일 거고 뭐뭐로서 유명했다는 be famous as죠. 그 말은 famou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known이겠죠. he was known for his 또는 뭐 well known 해도 되고요. well 대신 known. well known 잘 알려진 he was well known for his quick wit. 그래서 우리가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be known as, be known to, be known for 만나봤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빈칸 전치사 문제 대비하세요. famous for, 뭐뭐 때문에. 그래서 for his quick wi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for his quick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was he famous? 왜 유명했어? for his quick wit, 그의 빠른 재치 때문에. 그 다음에 and하고 was 사이에 뭐니까 he죠. 그래서 그는 어땠고 famous 했고 어땠다 매우 현명했다. he was famous blah blah and he was very wide blah blah. 그러니까 famous 했고 병렬 구조에서 he가 생략됐으니까 여기 was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he was가 어차피 있으니까 사실 이 was는 뭐에도 상관없었다. 생략해도 상관없고 and very wise with his words 해도 맞는 문장입니다. he was famous and he was very wise. he was 반복이니까 he was famous and very wise. he was famous and wise. was 생략 가능. 그러니까 지금 전치사 문제 낼 만한 게 딱 보이죠. 그래서 뭐뭐 할 때 현명했다 wise wit이고요. 뭐뭐 때문에 유명했다 famous for. 이 자리는 for, 이 자리는 with. wise with famous for. 전치사 빈칸 문제 뭐 혹가다 한 번씩 나오죠. 1학년 때 많이 나왔고 2학년 때 좀 줄고 3학년 때 많이 줄었는데 이건 낼 수도 있습니다. famous for wise with. 자 그래서 이 표현은 그가 뭐 말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현명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and he 왜 이래 색깔 he spoke very wisely 말이죠. he was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he spoke very wisely. 갑자기 wise가 wisely로 바꾸는 이유는 아까 전에는 he was wise 만들려고 형용사 온 거고 이번엔 wisely가 되는 이유는 spoke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 말했다? 현명하게 말했다. and he spoke very wisely. 그러니까 he thought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풀면은 뭐니까 그래서란 말을 쭉 풀면 그가 그의 빠른 재치와 그리고 말에 있어서 매우 현명했기 때문에 황제는 그를 가까이 두기를 좋아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emperor always like to have Bobo near him? 왜 항상 근처에 두고 싶었니? 그가 famous for his quick wit 했으며 was very wise with his words. 빠른 재치와 그리고 말에 있어서 매우 현명했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두기를 좋아했다. 됐습니까? 다음 does에 대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better 한번 붙어볼까요? 뭐가 있죠? 와우 쉬운 거부터 가네요. so 또 therefore as a result
04 as a result.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것도 해야지. Consequently. 됐습니까? 그래서 접속 부사 중에서 앞에 뭐가 나오고 원인 나오고 뒤에 뭐 나온다? 결과. 됐습니까? 애가 똑똑해서 가까이 두고 싶어 했다.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인과관계랍니다. 인과관계의 접속부사. Thus. 아참 H로 시작하는 거 빼먹었네. Hence 같은 것들. 됐습니까? 이 자리에 however 이딴 거 넣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됐습니까? 뭐 얘는 B 대신 왔죠. A 대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악바를 always like to have a bubble near 악바. 됐습니까? 왜 다 조용히 있어? 왜 조용히 있어? B라고 적었는데. 됐습니까? To have a bubble near bubble. 버벌을 가까이에 버벌을 두기 좋아했다고? 갑자기 분신수 쓰나? 됐습니까? 이제 The Emperor를 힘으로 잡아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면 소제목들을 먼저 쭉 보세요. Sweet Punishment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Popful of Wisdom 하고 끝날 거예요. 아마 두 가지. 됐습니까? 근데 시간이 다 됐네. 다음 시간에 끝내야 될 텐데.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